cheap wine, drunken nights, bowling alley. Pillow and a mattress on the floor. I know we're supposed to want way more. We might never leave the valley. 안녕하세요. 리본 책방 대표 문정민입니다. 리본 책방의 의미는 책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책은 그 한 사람의 그 삶이 담긴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이제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써놓은 그 책을 통해서 이제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니게 되는 거죠. 책을 만나면서. 그래서 그 책하고 그 사람이 연결된다는 건 또 하나의 책과 책이 연결되는 것,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이 연결된다는 그런 의미하고도 똑같을 것 같아요. 일상에서 이렇게 좀 무기력해지시고, 그리고 또 좀 지치시고, 그리고 또 삶의 방향이 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 이렇게 좀 혼란스러우실 때, 그냥 이렇게 동네 마실을 나오시면서 찾을 수 있는 그 친숙하고 또 편안하고 따뜻한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동해인 포항 리본 책방 문정민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야, 인사를 하시는데 벌써 밝은 에너지 확 느껴져서 기분까지 너무 좋아졌습니다. 이 예쁜 공간이랑 우리 대표님이 진짜 한 폭의 그림처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앞쪽에는 테이블 같은 게 있고 여기는 약간 서재 느낌인데 여기 지금 뭐 하는 곳인가요? 예, 순수하게 책을 네. 판매하는 책방입니다. 아, 책 파는 곳, 네네. 책방, 서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서점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르고 뒤에 지금 진열이 되어 있는 책들을 다 판매하는 건가요? 네, 판매하는 책이고요. 근데 지금 헌책이 네.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헌책방입니다. 아, 헌책방. 네. 요즘은 사실 서점 찾기도 힘든데 중고서점은 더욱더 찾기가 어렵거든요. 아니, 왜 중고책방을 하세요? 네, 여러 이제 뭐 사연들도 많이 있지만 네. 저는 그 중고책, 그러니까 헌책이 주는 참 따뜻한 이미지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이 가지고 계신 책 중에서 그 혹은 또 이제 본 책 중에서 이제 필요 없는 책들을 저희에게 이제 기부해 주시면 저희가 그 기부한 책을 판매하는 그 헌책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부해 주신 분들에게는 저희 책방에 있는 책으로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을 발행해 드리고요. 저희는 또 이제 기부를 받아서 운영을 하니까 또 저희도 의미 있는 곳에 그 수익금 내 일부는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 가지 의미까지 담겨 있는 중고서점. 정말 요즘은 보기가 쉽지 않은 곳인데 중고서점 했을 때 떠올리는 그 약간 먼지 가득한 네. 그 느낌하고는 사뭇 많이 다릅니다. 여기 이름이 이제 리본 책방이에요. 네. 이름도 너무 예쁘고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그 리본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뭔가 여기 대표님도 막 샤랄라한 약간 공주 느낌일까?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리본이 제가 생각하는 그 리본 맞나요? 예, 그 리본 뜻도 있고요. 예, 또 다른 또 리본 뜻이 있는데 제일 먼저 리본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예쁜 리본이에요. 근데 그 예쁜 리본이 그냥 예쁜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무엇을 연결한다는, 커넥팅한다는 그 연결의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제가 헌책방을 시작하게 된 그 모토하고도 같아요. 리본에서 다시 태어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올까 굉장히 설레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문 열고 손님들 받았을 때 주로 어떤 분들이 오셨어요?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오시지 않았어요. 안 왔어요? 네,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냥. 문을 열어놨는데? 네, 오시지 않았어요.
아, 얼마나 네, 실망스러웠을까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문을 열고 나서 이제 차츰차츰 이렇게 한 분, 두 분이 찾아오셨는데, 여기가 이제 도대체 이제 어떤 곳이냐, 헌책방이라고 하는데, 내가 알던 헌책방하고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 오래된 그 책에서 이제, 아, 내가 예전에 참 읽고 싶었던 책인데, 그러시면서 이제 한권한권 이렇게 소중한 책을 가져가실 때참 의미는 있었었어요. 네. 처음에는 약간 아무도 안 예, 안 와서 왔습니다. 약간 실망이기는 네네, 했지만 네. 또이 공간의 가치를 알고 한 분, 두분 네네. 찾아주시고 처음에 이 이름을 설명을 하실 때 예쁜 리본처럼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어떤 사람들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공간이기를 바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예쁘게 매듭을 짓는 이런 관계들 좀 많이 생겼나요? 예, 한분한 분, 잊을 수 없는 분들, 이렇게 지금 너무 소중한 분들 많이 많이 만났어요. 예, 그 공간이 주는, 특별한 의미 같은데요. 예, 이 공간으로 인해서 전혀 이 공간이 없었다면 만날 수 없었던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이제 저도 그분들에게 책을 소개해드리고 여러 이제 프로그램을 또 안내해드리는 역할도 하지만 또 제가 몰랐던 것을 이런 걸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제안해주시고 하니까 참 좋았어요. 그만. 그렇군요. 그런 분들하고 마음 맞는 분들끼리 이렇게 좀 모임도 하시고 그러셨던 거죠? 어떤 거 하셨어요? 예. 책방이니까요. 제일 대표적으로는 독서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화요일, 목요일, 오전과 저녁에 각각 이렇게 이제 4개의 프로그램이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해서 꽤 많은 책들을 읽었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하셔서 책 읽는 재미, 그리고 또 책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를 또 발견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어요. Champagne problems. I wanna call you and your entourage. I wanna have rooftop parties in my house. Baby, this ain't no game. Tell me you love me. 아, 제가 대표님을 알게 된 것은 대표님께서 책방을 오픈하시기 전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강의를 하러 오셨어요. 그때부터 알고 있었고, 오픈하고부터 오픈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기대를 했었고, 그때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책도 기부도 하고,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프로그램 참여하게 되었어요. 일단 저에게는 새로운 세상과 연결되는 느낌? 제가 그동안 직장 생활하고 아이 키우고 가정 돌보면서 잊고 지냈던 예전에 가졌던 꿈들, 그런 것들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저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것이 일상의 작가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일주일 글쓰기, 2주 글쓰기, 3주 글쓰기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글쓰기를 시작을 하게 되었거든요. 제 꿈이 동화 작가인데 그 꿈을 다시금 가슴속에서 꺼내가지고 글을 쓰면서 아, 꿈을 향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과정을 마치고 마스터반에서 책 모임도 하고 계속 꾸준히 글을 쓰고 있어요. 제 인생의 첫 책이었어요. 물론 제 단독 책은 아니고 공동 출간이기는 한데, 아, 나도 이제 작가가 될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 약간의 희망? 그런 걸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맏이에요. 어릴 때부터 늘 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 친구들을 부러워했는데,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저에게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제가 쓰는 글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시고, 사실은 제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 프로그램 기획하고 할때 항상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늘 다정하게 저희가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친언니처럼 다독여주시고 때로는 한 번씩 이렇게 지적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것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제 마음속에는 언니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대표님 책만 판매하는 곳이 아니네요. 책을 네네. 매개로 해서 네. 정말 다양한 모임과 활동들을 하셨다는 얘기 해 주셨는데, 얘기하시면서 너무 신나하시는 게 네. 눈에 보여서, 아무래도 보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책방을 막 하고 싶어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혹시 책방 주인이 되는 게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을까요? 예, 눈치를 채신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뭐 그냥 책을 그냥 편하게 이렇게 읽는 책을 좋아하는 뭐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글도 조금 쓰고 싶고 해서 그냥 왜 우리 막연하게 가지는 생각 있죠. 그래서 내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이 여유가 생기면 나는 책방을 하고 싶어 하는 그 막연한 꿈으로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책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맞아요.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 꿈꾸는 그 로망이 네, 있잖아요.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책들을 채워놓고 막 우아하게 네. 책 읽으면서 네, 네. 아, 그 모습을 꿈꾸기는 했었고 네. 지금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또 이런 공간을 갖게 되셨다고 하니까 좀 부러운 생각도 들고 그 용기가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이 책방을 여신 게 2020년 6월 정도라고 네, 제가 그렇습니다.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때면은 코로나 상황이 좀 생기고 한 몇 달 지났을 때였잖아요. 네, 네. 물론 그때는 이게 이렇게까지 오래 갈 줄은 몰랐지만 네, 네. 그때도 상황은 심각했거든요. 네. 그 힘든 상황에 그 남들이 잘 안 된다고 하는 서점을 네, 네, 네. 그것도 별로 이렇게 눈에 띄지도 않는 골목에다가 이렇게 차리셨어요. 이거 어떤 좀 전략이 있는 걸까요? 전략이라고 하기까진 그렇고요. 예. 예. 그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되고 뭐 다시는 것처럼 이제 하던 일도 모두 접는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랬죠. 그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 원래 하던 일이 있어요. 아, 어떤 일 하셨어요? 예, 제가 강의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강사였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네. 어쩐지 좀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강사였는데 이제 모든 일이 코로나로 많은 타격을 받지만 저 같은 이제 강사 직업을 가진 사람은 특별히 더 큰 타격을 받았어요. 맞습니다. 예. 대면 강의를 못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네. 모여야 저희는 이제 강의를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전혀 모이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2월 달, 3월 달, 4월 달 이렇게 그냥 일을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을 못 한다는 그 의미가 당연히 뭐 수익이 이렇게 없다는 의미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생각은 굉장히 이렇게 공포스럽기까지 했었어요. 네. 예. 그럴 때 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던 그 찰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에는 그냥 우리 사스나 우리 메르스도 우리 겪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두 달 이렇게 잘 버티다 보면 뭐 끝날 줄 지나갈 그때는. 것 같았는데 실상은 이렇게 보니까 느낌이 별로 얘는 아, 얘가 코로나는, 얘는 좀 오래 갈 것 예, 같아. 그랬어요. 얘는 좀 오래 갈 것 같다. 얘는 좀 고약한 아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속이 대단하신데요. 네네. 그래서 여러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이렇게 많이 겪다 보니까 아, 코로나가 좀 오래 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좀 절박함이었어요. 용기라고 하기보다는. 아. 네. 지금, 내가 찾아갈 수가 없다면, 그래도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다. 아.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그냥 이제 강의를 할 수 있는 자그마한 공간. 예.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그걸로도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묵혀놨던 네. 아 내가 나이가 들면 말이야 난 책방 주인이 되고 싶어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되어서 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봤던 책을 골라주고. 이렇게 안내주고 예, 또 이럴 때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는 그런 할머니 예, 그 생각을 제가 나중에 있던 꿈을 좀 빨리 데리고 온 것이죠. 아, 네. 코로나가 네. 그 멀리 있었던 꿈을 그냥 확 땡겨줬네요. 네네네. 그런 셈이에요. 그러셨군요. 네. 그 말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서 강의를 하는 곳에 갈 수 없다면 내가 그 공간을 만들겠다라는 네. 생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중고서점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 했는데
그러니까는 지금 대표님께서 좀 소장하고 계셨던 그동안 읽고 모았던 책들을 네. 기반으로 해서 네네. 이 공간을 또 꾸미신 거였군요. 네네. 처음은 이제 그 헌책이 네. 그 제가 가지고 있던 제가 이제 읽고 보관해 두었던 그 책들로 시작을 했어요. 아. 그래서 그 책이랑 그리고 또 주변에 네. 가장 친하신 이제 뭐 이제 지인분들에게 그 제가 의도를 말씀드리고 네. 책을 이렇게 기부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의 뭐 강제로 기부를 받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 책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분, 두 분, 나 그런 의도면 제가 기부할 책이 있어요 하고 직접 이렇게 무겁게 가지고 오신 분들도 정말 많았어요. 그분들의 책 한 권 한 권이 모여서 지금의 리본 책방에 있는 거겠죠.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어떤 막 철저한 전략에 따라서 네. 만들어진 공간은 아니었고 네네. 나의 꿈과 네. 그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만든 공간인데 동네 책방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또 그 이렇게 찾게 만드는 매력. 동네 책방의 매력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꼭 하나 이렇게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이제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온라인 대형 이렇게 이제 서점들이죠. 네네. 그 대형 서점들에서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동네 책방인데 이제 각각의 이제 동네 책방들이 가진 매력이 참 많겠지만 동네 책방을 지향하는 저희 책방의 이제 의미로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 들고요. 사람. 네, 사람. 또 그리고 하나 더는 그 책이 상품이 아니라 네, 상품이 아니라 책이 이제 하나의 그 마음을 담은 소중한 가치를 담은 이제 선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의미가 좀 사람의 따뜻한 정이 담긴 예, 그 물성으로서의 그 책. 예,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동네 책방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고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Can I call you, baby? Can you be my friend? Pretend. 근데 보통 동네 책방 하면은 중요한 부분, 많은 분들이 동네 책방의 매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큐레이션. 네. 그 주인의 그 색깔이 담긴 큐레이션을 이제 보려고 또 여기저기 다니기도 하는데 그 부분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것 같아요. 어떤 네. 식으로 하세요? 사실은 제일 신경을 쓰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가장 이제 중심으로 생각하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그 책은 저희가 그 많은 책을,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비춰놓고 그러진 못해요. 하지만 네. 이제 저희가 책을 읽으면서 참 좋은 책을 저희가 먼저 이렇게 이제 뭐 큐레이션을 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읽어보고 추천해 드릴 만한 책들을 저희가 비치해 놓고요. 그리고 또 책 앞에다 보면 저는 그걸 이렇게 플러그라고 하는데요. 네. 포스트잇에 이제 어떻게 이 책을 소개합니다. 어떤 분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책 속에서 마음을 꽉 이렇게 무찔러 들어오는 문장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 문장들도 이렇게 저희가 안내를 해드려요. 그러면 책 낯선 책인데 보시면서 어떤 책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할 때 책방에 오시는 독자분들께서 이렇게 이제 안내해 주시는 작은 이 플러그가 큰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경우는 이제 그 플러그 때문에 이제 찾아오셔서 저 이거 가져가도 돼요? 이렇게 또까지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책을 큐레이션하고 또 앞에 플러그를 적는 데는 이제 저도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네, 저뿐만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힘들어서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 딸이 예, 큰 딸이 도와주고 있어요. 예. 어머나. 네, 큐레이션을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 큰 딸의 작품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아, 네. 그 큰 따님께서 그러면 약간 그 큐레이션 팀장. 네네, 그렇죠. 그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대표님이 직접 다 하실 수도 있지만 또 따님하고는 세대가 좀 다르다 보니까 네네. 다양한 취향을 또 담아낼 수도 있고 뭐 일을 도와주니까 뭐 일손 더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또 많은 분들께 매력적으로 다가오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Got your head on my chest, I'm a little unsteady. Another night in the morning, girl. 어머니께 책방 처음 여실 때 전화로 저한테 제가 서울에 있을 때였는데 책방 연다 해서 거짓말하지 마라. 그럼 서울에서 내려왔더니 정말 책방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떨결에 이제 하는 일 없이 그냥 너 책 읽고 소개하고 안내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구나 몇 개월 하다가 내가 필요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여기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책 읽는 걸 좋아하고 어머니도 책 읽는 걸 좋아하셔서 아마 제가 보고 배운 것 같아요. 책 읽고 계시니까 멋있어 보이는데? 재밌어 보이는데? 하면서 좀 읽었는데 다행히 제가 책을 좀 좋아하고 많이 읽으니까 또 더 다른 책들을 또 많이 소개해 주시고 또 그렇게 읽게 되고 그 습관이 돼서 이제 책 읽는 건 이제 어머니랑 같이 아주 재밌게 잘 읽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사실. 저는 제가 사실 되게 안정을 좀 지향하는 편이고, 어머니는 되게 도전하고 막 그런 스타일인데, 어떻게 또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지? 이걸 이상하게 또 하나? 사실 책방 연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놀라움이었거든요. 그래서 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바쁘고 도전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같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항상 밝고 근데 조금 자기 몸을 생각하는 사실 자기 몸 돌보는 것보다 이제 항상 이 사람들한테 더 뭐 해줘야지 이 프로그램 좀 더 해봐야지 항상 이제 앞으로 나가는 그런 느낌이 저한테 되게 많아서 그래도 조금 딸 입장에선 건강도 좀 생각하셔야 되지 않나 하지만 이제 사장님의 입장을 보면 지금처럼만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 책방을 제가 조금 둘러봤는데요. 네. 그동안 행사를 꽤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여기저기 그동안 하셨던 거 붙어 있는 걸 봤는데 근데 그런 행사 하려고 그러면 좀 비용적인 부담이 네. 되지 않나요?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또 선뜻 이게 막 저지르기가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 생각들이 많아도 비용적인 그러니까 네.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니까. 네. 그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당장에 이제 제가 여기 이제 반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이게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포항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삼색판 프로그램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그 삼색판 프로그램에 제가 지원을 하게 됐고 다행히 이제 통과가 되어서 선정이 되셨군요. 그래서 예, 그 지원금으로 제가 생각했던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원 사업 이름이 삼색판인가요? 네. 좀 재미있게 들리는데 뭐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요? 예. 그 삼세판 그러니까 제목이 굉장히 그 재미있으시죠. 네네. 근데 그 제목 뜻은 그 삼삼오 모여서 세상을 막 바꾸는 그 이제 판을 열어보는. 아, 예. 뜻이 좋네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을 할 때는 이제 그 관에서, 네네. 기관에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그냥 참여하세요 하는 그런 좀 프로그램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좀 일방적이었다고 얘기를 그렇죠. 할 수가 네. 있죠. 근데 사실은 문화라는 것이 이렇게 확대되려 그러면 그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것보다는 이제 각각 이렇게 동네에서 동네에서 그 문화를 향유하는 분들이 이렇게 모인 것 모여 있는 그 공간을 이제 발굴을 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포항에서 이제 조금 문화적으로 그래도 좀 열악한 곳. 예, 외곽 지역에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하시고요. 네. 예, 또, 그리고 또 우리 포항의 그 꿈틀로 기반으로 한 그 중앙동이나 우리 시내 일각에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 행사를 진행을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네? 이랬는지 아니면 역시 내가 생각했던 대로 혹시 우리 포항에 좀 문화적인 가능성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기획했던 프로그램은 책을 매개로 해서 여러 이제 제 그 책방 이름처럼 네. 예, 이어주는 이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책을 매개로 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이제 사진과 그리고 또 뭐 음악과 그리고 또 그림과 캘리그라피 여러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었는데 네. 오시는 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너무너무 재밌어요. 흥미로워요.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삼세판 지원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해 본 느낌은 여러 가능성들에 대해서 저는 많이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포항은 좀 문화적으로는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아, 아쉬운 부분이 많아,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서점만 생각을 해봐도 포항 출신이시죠? 네, 완전 포항 터널입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포항에 살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도 서점이 흔치는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은 더 흔치 않아요. 맞아요. 포항 인구가 늘었는데도 더 찾기가 힘들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곳 같은 동네 책방들이 또 포항의 곳곳에 몇 곳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아는 분들은 많이들 찾아들 가시고 하는 걸 보면서 약간 뭐랄까 좀 자랑스러운 생각도 들고 근데 포항이 이렇게 또 멋이 있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그 다른 동네 책방 하시는 분들하고 교류를 하시나요? 특별히 네.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 시기고 하니까 그렇죠. 네. 교류까지는 좀 어렵겠다. 직접 또 만나 뵙기도 어렵고요. 사실은 동네 책방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혼자서 거의 다 운영을 하셔요. 그렇죠. 예, 운영하시니까 이제 뭐 만나고 교류를 하려고 그러면 책방 문을 닫고 가야 되는데 그런 또 한계도 있죠. 하지만 네네. 직접 만나 뵙지 못해도 여러 이제 SNS 매체를 통해서 혹은 또 뭐 책방에 오시는 이제 독자분들을 통해서 언제 다녀와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이야기 듣는 것만으로도 그럼요. 충분히 연결이 되어 있는 네네. 거죠. 그리고 또 새로운 곳이 생긴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만큼 또 이렇게 기쁜 일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네. 제가 안 그래도 이걸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동네 책방 하시는 입장에서 포항에 이제 이런 물론 각각 색깔은 다르지만 동네 책방들이 여러 곳 이미 있고 뭐 앞으로도 또 생길 수도 있는데 많이 생겨나면 이게 경쟁자가 느는 거라서 조금 긴장이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오히려 동료가 친구가 늘어난 것 같아서 반가운 기분인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후자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뭐 사실은 이제 경쟁이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마 이렇게 책방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하고 어쩌면 비슷한 입장 같으신데요. 뭐 책방을 통해서 나는 막 이렇게 부자가 될 거야. 예,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좋아하고 아끼고 그리고 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도로 시작하셨지 싶어요. 그리고 또 동네 책방이라는 곳이 이제 지금 이렇게 뭐 곳곳에 생기고는 있지만 아직 이렇게 저변이 많이 확대되어 있지는 그렇죠. 않거든요. 아직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이 생겼어. 저는요. 정말 정말 많이 생겨서 이제 그냥 이렇게 돌아서면 동네 책방에 있는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책방을 그냥 일부러 찾아가야 되는 곳이 아니라 그냥 우리 그냥 삶 속에 있는 곳으로 언제든 갈 수 있는 그럼요 많이 생겨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의 기반이 잡혔을 때 이제 독자적으로 어떤 분을 우리 서점에서는 이렇게 우리 책방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볼 거야 하는 것들이 그때는 조금 더 발생돼도 좋고요. 저는 이제 그 책방에 오시는 분들이 저희 이제 책방에 대해서도 뭐 궁금한 걸 물어보시지만 가끔은 이제 포항도 남구 북구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 책방은 북구 쪽에 속해 있는데 이제 남구 쪽에 이렇게 만약에 뭐 생활권이 이렇게 계신 분들은 남구권에 이제 책방도 제가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경쟁자인데. 네. 가까운 곳에 가서 책을 많이 이렇게 보시는 그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사실은 저희 이제 책방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야, 이야기가 감동적입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문화도시 포항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저변이 넓어지는 것이 첫 번째로 수반돼야 되는 네. 부분인 것이 확실하고 아마 이곳의 가치를 알고 찾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나도 이런 책방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네. 그런 분들이 점점 더 네. 늘어나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또 그런 문화가 자리를 하게 되겠죠. 이 책방 운영을 하시면서 앞으로 내가 뭐 이 지역에서 꼭 또 지역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서 좀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 네,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거창하게 꼭 들리실 것 같기도 하는데 저는 그 제가 제 개인으로 살아가는데도 그렇고 저희 이제 책방이 운영되는 것에도 이제 하나의 저희 이제 사명 같은 제 가치가 있는데 이제 그 가치가 뭐냐면 내가 잘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내가 잘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라는 의미하고 같은데요. 그것으로 나와 남을 돕고 함께 성장하는 사람 그것이 이제 제 가 일을 하거나 아니면 또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그 모토가 되어요. 그래서 제 책방이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에서 이제 최선을 다하고 예 거기에 진심을 다한다면 이제 그것이 분명히 이제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또 그 결과가 그 제가 바라는 만큼 되지 않더라도 제가 그 부분에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그 생각에서 저 스스로가 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아이 수고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그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남을 돕고 함께 좋은 영향을 주고 성장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는 그런 세상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네. 이미 용기 내서 이런 공간을 만드셨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몰라서 이런 곳이 있는지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께 이렇게 다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것만으로도 이미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께서 이런 또 책방을 운영을 하시고 많은 분들께 추천도 해주시잖아요. 어떤 책이 좋을지. 그래서 요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고 그러시죠. 하니까 좀 힐링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글귀를 직접 소개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클로징에 좀 같이 시청자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좋을까요? 네, 지금 너무너무 이렇게 힘든 시기를 많이 겪어가고 계세요. 네. 그리고 또 혼자 있으신 시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면서 미래에 다가오는 그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너무 이렇게 지치고 맥 빠지고 또 외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럴 때 제가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요. 네. 저희 책방에서 독서 이제 모임 프로그램으로도 진행했던 책입니다. 파울로 코엘로의 연금술사라는 책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하는 책이긴 한데 거기서 또 어떤 글귀를 소개를 해주실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대표님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앞으로 좋은 영향력 많이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Just like a star across my sky. 그대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대의 보물이 있다는 사실은 잊지 말게. 그대가 여행길에서 발견한 모든 것들이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때 그대의 보물은 발견되는 걸세. Just like oil on my